오늘 오전 경기도 연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인도를 덮치면서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운전사를 포함한 9명이 다쳤습니다. 이성훈 기자입니다. SUV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버스는 도로변을 향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.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경기도 연천 신서교차로에서 SUV 차량과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. 이 충격으로 버스가 튕겨져 나가면서 인도회를 걷던 62살 류모 씨를 덮쳐 류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버스 운전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 위에 뛰어듭니다. 인도까지 침범하자 놀란 시민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.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 45분쯤. 연세대 교내까지 들어오는 등 3시간가량 도심을 활보한 멧돼지는 실탄을 쏘며 따라붙은 경찰까지 따돌리고 달아났습니다. 부상자 등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. 바다 위에 뒤집힌 채로 떠있는 어선을 향해 해경이 구명튜브를 던집니다.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통발을 수거해 돌아오던 2.5톤 어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.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